시원한 옷을 사입었어요. 아 시원하다. 하지만 어두워지자 피비는 호텔로 갔어요. 호텔 관리인이 방 열쇠를 잘못 쥐었지 뭐예요. 아 죽이기 춥지. 피비는 호텔 관리인 찾아갔어요. 9 곱하기 10은? 90. 99? 99 81. 98에? 90. 98에? 98에 72. 공부가 끝나면 또 어머. 공부가 이어지는 지금 지우고 오답을 쓰잖아요. 어머. 어머. 분노의 뺄셈이야? 왜 이렇게 씩씩거리는 97에? 97에 60. 3.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엄마가 책점 해줘. 책점 해줘? 응. 알았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면. 알았어. 4, 2, 8. 2, 8. 16. 2, 4, 8. 끝. 우와, 담았어, 담았어. 얼마 전 친구 누군가가 진도가 본인보다 빠르다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집을 본인이 펼쳐서 풀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그 아이보다 좀 느리다면서 진도가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모마 그랬더니 아니야 빨리 풀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풀더라고요. 근데 지범이는 약간 주도적인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범이한테 설명해봐 지범아. 엄마 이거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줄래?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문제 좀 내줘. 그래서 혼자 푸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문제 좀 내줘. 그러면은 막 문제를 내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유 진짜 어려워. 아, 못 풀겠어. 그러면 막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지범이가. 예. 내가 채점 해줄게. 막 이러면서 가져가서 채점 해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지범이하고 똑같은 문제집을 또 사다가 제가 한번 옆에서 같이 풀어볼까. 이제 그것도 좀 그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지범이를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까 지금 조금 궁리 중이에요. 지금 지범이 수학하는 거를. 예.